이게 힐만 10cm나 잘 샀어요. 엄청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에코파 뽀글이 키높이 좀 양심도 챙기면서 따뜻함도 챙길 수 있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사회 초년생을 위한 브랜드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롱입니다. 오늘은 제가 패션아워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겨울을 대비해서 야금야금 모아서 10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신발, 가방, 아우터 뭐 골고루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잘 즐겨주세요. 그럼 여기 있는 제품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추우니까 패딩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조금 가격대가 있는 패딩을 구매를 했는데요. 시슬리에서 구매한 패딩이고요. 이게 구스다운 패딩이어서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택이 있어요. 이게 컨트롤 유니언에서 책임지는 다운 기준을 통해 인증받은 다운을 사용했다고 적혀있거든요. 이게 깃털을 채취하는 오리와 거위의 사육부터 도축, 다운 생산 과정에서 안정성 및 동물학대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다운 제품에 발행되는 인증 마크입니다. 라고 써져있어요. 그러니까 동물학대를 하지 않고 털을 채취 했다고 발행되는 거다 보니까 좀 양심도 챙기면서 따뜻함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의류인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사놓고 나중에 앨리스펑크님이 올리신 패딩, 좋은 패딩을 고르는 법? 그런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솜털과 깃털 비율이 9:1이면은 최고급 다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솜털이 깃털보다 더 가볍고 따뜻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솜털이 100%인 그런 의류는 없다고 하셨고, 근데 제가 이걸 영상을 보기 전에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거의 솜털이 90%, 거의 깃털이 10%예요. 나 잘 샀어요. 그리고 여기 부착되어 있는 이 폭스퍼는 여우털 100%고요. 이건 탈부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걸 살 때 포켓 벨트도 세트로 같이 왔어요. 이렇게 포켓 동전 지갑 같은 거 벨트 안에는 카드나 미니 립이나 뭐 그런 정도까지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착용하는 제품인데 이거를 이 우리 어머니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약간 어머니들이 선호하시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 벨트로 허리라인에 딱 맞게 묶으면 좀 슬림하게 실루엣이 연출되는 느낌? 이게 소매 쪽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져 있기도 하고 넥라인부터 아래쪽까지 쭉 지퍼랑 스냅 단추들이 있어가지고 추위로부터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양 사이드에 포켓도 이렇게 있고요. 컬러감도 약간 고급스럽게 채도가 좀 낮은 겨울에 어울리는 라이트 베이지 컬러로 디자인도 따뜻하고 예쁜 것 같아서 겨울 내내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는데 온라인 속 모델분이 174cm라고 하셔서 저는 160이기 때문에 제일 작은 사이즈를 구매했는데도 저한테 조금 거대하고 약간 크긴 하지만 그래도 고급지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오래오래 이렇게 돌려 입으면서 뽕을 뽑아보려고요. 160 아래이신 분들보다는 160 위쪽 170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더 예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패딩이었습니다. 다음도 제가 시슬리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시슬리 보사노바 자켓형 코트입니다. 제가 이런 숏기장의 자켓 형식의 코트가 좀 도톰한 게 없어가지고 구매를 하려고 봤는데요. 여기 카멜 컬러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예뻤는데 그래도 기본형을 먼저 구매하자 해서 블랙으로 구매를 했고요. 왜 코트는 울 나일론 훈방이 제일 가볍고 가성비도 좋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캐시미어까지 들어가 있으면 더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딱 캐시미어가 5%가 함유된 울 나일론 훈방 자켓입니다. 딱 고급스럽게 너무 비싸지도 않게 이렇게 되게 잘 혼용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이걸 소개해드릴 이 날씨에는 이것만 입기에는 이제 좀 춥게 되었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도 이걸 되게 잘 입고 다녔거든요. 자켓과 코트 그 사이 애매한 가을 시즌? 그때 정말 잘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안감은 이렇게 폴리로 들어가 있어서 보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바깥쪽에는 이제 좀 블랙 색상이다 보니까 약간 먼지 같은 게 붙기는 하는데 나갈 때 돌돌이 한번 해주시고 나가면 신경 쓸 만한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쓰기 좋게 양 사이드에 포켓도 들어가 있고 여기 가슴팍 쪽에는 페이크 포켓이 있어서 되게 디자인은 클래식한 느낌이에요. 요즘에 자켓이나 코트들 중에 막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오버사이즈 핏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 최고에는 그런 오버사이즈 핏이 아빠 옷 빼서 입은 것 같은 그런 약간 어색한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이건 정핏이어서 딱 제 체형에 맞는 그런 느낌이고요. 결혼식 갈 때도 깔끔하게 잘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코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입니다.
이거는 주르티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주르티 제가 또 자주 보여드리는 브랜드죠. 전체적으로 페미닌하고 단정한 무드의 그런 브랜드예요. 근데 여기 브랜드 제품들이 약간 이렇게 어깨뽕이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어깨뽕이 이렇게 완전 빼서 입으면 좀 웃기긴 한데 약간 잘 다듬어 놓으면 얼굴을 더 작아 보이게 해줘요. 그리고 사이즈가 풀이라서 약간 저한테 조금 크다라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걸 다 감안하고 구매할 만큼 이게 디자이너 브랜드인 거 치고서 인터넷 쇼핑몰만큼 가격대가 높지도 않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사회 초년생을 위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도 재질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약간 블라우스인데 좀 도톰한 느낌? 사실 이건 제가 작년에 블랙 색상으로 구매했었던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번에 22년 FW로 아이보리가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또 샀죠. 이게 화이트라서 또 체구가 저보다 좀 더 작으시면 좀 왕자님 같아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160 넘으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넥라인에는 레이스로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어깨 쪽 라인에는 핀턱 디테일로 셔링이 잡혀 있고 이 금테 안에 있는 진주 콩단추들도 신경 쓴 느낌이 나서 귀엽고 좀 고급진 느낌을 들게 해주는 것 같아요. 더 겨울 되면 안에 폴라 입고 입어도 될 것 같고 이거 자체가 좀 재질이 탄탄하고 도톰한 편이어서 겨울용 블라우스로 딱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치마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레이스유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라온이 결혼식 충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의상 컨셉이 핑크였거든요. 그래서 아 핑크 뭘 입지 하다가 구매한 그런 스커트예요. 사실 이것도 뭐 핑크라고 하긴 하지만 약간 라이트 베이지 핑크 고쪽 계열 느낌이어서 이 상의를 어떻게 매치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결혼식 할 때는 그레이스유나 뭐 브라이드앤유 같은 그런 계열 브랜드들이 약간 일상복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드레스업 하는 거? 그래서 결혼식 핑계 삼아서 구매한 스커트인데 A라인 형식의 스커트여서 또 제가 좋아하는 핏이기도 하고 이렇게 왼쪽 라인에만 플리츠 형식으로 디자인이 잡혀있고 위쪽에는 이런 실버 주얼리 포인트들도 있거든요. 어머, 제 손톱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번에 제가 네일 아트 한 거랑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완전 트위드에 미친 사람 같죠? 이게 원래 여름 제품이어서 셋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원영이가 뮤직뱅크에서도 입고 나왔는데 너무 예뻐 보였고 근데 정말 다행인 건지 둘 다 세일을 안 하고 있어서 그냥 얘만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뭐 핏이 망가질까봐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양 사이드에 또 이 실밥을 뜯으면 주머니로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실밥을 뜯지 않은 상태이긴 하고요. 허리 뒤쪽에 지퍼가 달려 있고요. 이 상단 쪽에는 이중 잠금을 할 수 있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놨어요.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제 허리에 조금 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여기다가 옷핀으로 찝어놨거든요. 근데 플리츠 라인대로 따라가지고 찝어놨더니 막 엄청 신경 쓰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엄청 두꺼운 트위드는 더 부해 보이고 뚱뚱해 보이기도 하는데 얘가 봄, 여름철 그런 트위드라서 그런지 약간 얇은 느낌이고 진짜 봄, 여름에 입기에 되게 상큼하고 예쁠 것 같은 그런 트위드 스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신발을 캔버스화랑 부츠 두 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먼저 포즈간츠에서 구매한 멈멈입니다. 귀여운 발처럼 보이게 해주는 그런 큐트한 운동화를 하나 샀어요. 제가 화이트나 블랙 배색으로 되어 있는 무난한 그런 캔버스와 운동화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뉴트럴한 색감의 운동화를 사고 싶더라고요. 제가 포즈간츠 신발이 되게 귀엽고 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서 이거 한번 신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눈에 보여가지고 냅다 이 그레이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는 되게 심플하게 생겼거든요. 전체적인 톤은 화이트로 보여지는데 살짝 웜톤 빛의 그레이 컬러가 배색이 되어 있어서 그냥 1번 화이트 컬러 운동화하고는 또 다른 매력을 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또 키높이 운동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굽이 4.5cm가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통굽으로 잘 들어가 있고 밑창이 되게 푹신해요. 그래서 착화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귀여운 운동화 잘 구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구매한 부츠는 약간 브라운 컬러의 부츠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건 에델나인의 주디스 롱부츠고요. 초코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게 제가 상세 정보를 입력하면서 다시 찾아봤는데 불프 때 보니까 50%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10만 원대에 구매를 했는데 이 부츠도 4cm의 굽을 가지고 있어서 또 저한테 만족감을 주는 키높이였고
같고 제가 발이 230에서 35 사이즈 사이거든요. 근데 요건 235로 구매를 했는데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춥지 않았어가지고 그냥 일반 버전을 구매를 했는데 구매할 때 보니까 기모 버전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기모로 살걸 하는 생각이 조금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롱부츠는 통이 좀 크든 작든 이 지퍼가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얘도 지퍼가 있어서 신고 벗기가 되게 편하고 통이 크기 때문에 그냥 일반 스커트에도 매치가 가능하지만 팬츠를 입고서도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종아리 부분이 굉장히 통이 큽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쿠셔닝이 들어가 있어서 착화감도 좋고 발바닥은 안 아프거든요. 근데 아직 길이 많이 들여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 발등 부분이 조금 어색하고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되게 단단하게 튼튼한 롱부츠 느낌이고 가을, 겨울 시즌에 맞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 구매하실 분들 계시다면 저는 기모 버전 추가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부츠는 찰스 앤 키스 부츠예요. 이거 굉장히 굽이 높죠? 약간 엄청난 시도를 한 제품인데 이게 힐만 10cm. 저는 10cm 구두는 진짜 못 신겠거든요. 근데 요거는 보세요. 여기가 10cm더라도 앞쪽이 이만큼 엄청 크게 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냥 힐 높이는 한 요 정도? 3cm?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만큼이 높은 힐이었다면 굉장히 부담이 되었을 높이지만 이 앞쪽에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실제로 신어봤을 때도 발이 그렇게 불편하거나 부담이 가는 제품은 아니에요. 진짜 그냥 낮은 단 하나 위에 그냥 올라간 느낌? 얘도 지퍼가 있어가지고 신고 벗기에도 수월하고요. 이 발을 넣어가지고 딱 신으면 발목 라인을 되게 슬림하게 잡아줘서 좀 무거워 보일 수도 있는 이 두툼한 플랫폼 솔을 보완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창 디자인이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부드럽게 밟히더라고요. 그냥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감히 이걸 막 엄청 잘 신고 다니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좀 무난한 블랙 컬러여서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부츠 신은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가지고 또 나름 신고 다닐 것 같습니다. 또 연말 파티나 행사 같은데 이런 거 포인트가 되기에는 엄청 좋잖아요. 여기 버클 스트랩이 또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일반 그냥 블랙 색상에서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블랙 색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스러운 높이도 그나마 일상에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ISTJ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찰스 앤 키스의 백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요거 제가 잘 쓰고 있는 요거랑 같은 디자인이에요. 이거 예전에 제가 노트북 수납 가방으로 영상에서 소개한 다음에 엄청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이 블랙이 직장인 대학생 가방으로 너무너무 괜찮아요. 10만원대 초반에 부담이 안 되는 그런 가방이고 정말 너무너무 수납력도 좋고 가볍고 언니도 되게 잘 빌려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이 노트북에 아이패드 같은 것도 엄청 들어가고도 자리가 남고요. 1박 2일 짐도 간단하게 챙기기 괜찮은 그런 제품이에요. 통아지 가죽 합성 소재여서 딱 직장인 출근룩 백으로도 적당하고요. 블랙 색상을 제가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아 이거 좀 밝은 컬러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던 찰나에 이 아이보리 컬러가 약간 아이보리라기에는 라이트 베이지 같은 느낌이 더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 밝은 컬러가 나와서 얘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전에 이미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스트링을 쪼매매면 복조리 형태의 백으로도 착용이 가능하고요. 이 스트랩 자체가 숄더로도 그리고 긴 스트랩이 또 내장이 되어 있어서 크로스로도 그냥 토트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도 연출이 다양하게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괜찮고 이게 그냥 일상 데일리로도 출근용으로도 아무렇게나 휘뚜루마뚜루 다 잘 매치가 되는 디자인과 컬러여서 정말 정말 추천하는 백입니다. 그 다음 백은 세이몬도의 머그백이에요. 이 세이몬도의 이런 디자인 백은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는 퍼입니다. 부들부들한 에코퍼 소재에 차분하게 채도가 낮은 이 그레이 컬러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큐티한 느낌을 주는데요. 그냥 자체 스트랩은 이렇게 짧은 숄더 스트랩이긴 하지만 입구 쪽에 작은 고리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체인을 연결해주면 숄더나 크로스로나 다르게도 연출이 가능해요. 요거는 입구 여는 방식이 이렇게 자석으로 클로징이 되는 시스템인데 요게 또 뭐가 빠져나갈까봐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합니다. 열 때도 힘이 조금 필요해요. 여기 안쪽에 공간이 또 나름 잘 뚫려 있어서 웬만한 소지품들은 다 잘 들어가더라고요.
촉촉한 느낌 덕분에 약간 겨울의 무드를 잔뜩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미니백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요것도 세이몬도 제품인데요. 요거는 에코퍼 뽀글이 제품이에요.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좀 겨울용으로 나온, 겨울 시즌으로 맞춰서 나온 제품이죠. 미니 사이즈여서 굉장히 앙증맞은 크기고, 제가 요런 미니백은 잘 안 들고 다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안에 꽤 들어가요. 미니 쿠션, 미니 립, 뭐 지갑, 핸드폰, 보조 배터리까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스트랩은 요 정도 사이즈가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거를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스트랩 길이도 조절이 가능해서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너무 그냥 귀엽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코디 딱 해가지고 귀돌이하고 얘 딱 코디해서 양떼목장 같은 데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뽀짝하게 겨울 미니백으로 들고 다니면 너무 귀엽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준비한 패션 아이템 소개는 끝났습니다. 패션아워 올릴 때마다 또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이 너무 재밌다고 해주셔가지고 저도 다음에 어떤 제품을 또 사지? 다음엔 또 어떤 나의 취향을 공유하지? 하고 즐겁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또 야금야금 모아서 다음 패션아워도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